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로 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여 한번 외쳐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시간입니다. 네, 권사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 또 시간 됐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저번 시간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정말 저는 뭐 그렇게 기억 안 날 리가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복습, 예습과 복습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저번 시간에 성경이 한 권이 전승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아는 정말 세상의 유일무이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세상의 역사에서 역사서는 어떤 사람이 집필했는가 그리고 어느 시대에 그 역사서를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역사 속에 영광과 치부들을 적어 놓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지켜왔다. 그리고 소중하게 자손과 민족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기의 역사 안에, 오늘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역사에.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좋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과 그리고 왕의 그 지금 자기 나라의 국기에 달 만큼의 그 자기의 그 왕이라고 했던 그 왕, 그 다윗 왕, 그리고 가장 자기 이스라엘이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했었던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 왕의 그 내용의 치부가 성경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만약에 감독이 달랐다면, 여러분 이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 감독이라는 존재. 이스라엘은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가 많은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앞에 앉아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암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랍비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 나라에서 대줍니다. 랍비들의 식생활은요, 나라에서 그냥 그 사람이 랍비가 됐다라는, 그 랍비는 전승되어지거든요. 스승이 있으면 한 사람이 그 스승이 스승 아래에 제자를 한 명을 둬요. 근데 그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열 몇 살까지인가는 모세 오경을 외운 친구들 몇 명, 몇 프로, 몇 프로만 그 다음 중등 과정을 배워요. 우리 중등 과정에서도 상위 몇 프로만 다시 고등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른 살 때 가장 공부를 잘하는 그 랍비 아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 한 명이 랍비로 선정을 받아요. 네, 그게 전통이에요. 그럼 그 랍비가 저렇게 앉아서 공부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랍비로서 선정을 받기까지. 이런 사람 중에 한 명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책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썼던 사람, 바울. 그래서 바울이 인정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 문화생들 중에서도 가장 탑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 탑 중에 탑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저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울이 얘기하면 우리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거야. 저 사람은 돌로 쳐 맞아 죽어도 돼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거예요. 네. 이 랍비들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존경받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하면 받는 벌을 알려주고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받았던 저주를 기억하고요. 미래의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약 1500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볼게요. 한 권이 쓰여진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 권. 성경 66권은 1500년 가까이 됐지만 한 권.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80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모세오경을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홍해에서 나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만드는 시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죽기 직전에 썼겠죠. 예, 보통 한번 생각을 하면은 내가 아 이제 곧 주님이 부르실 텐데 얘네들이 큰일 났구나. 이 민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구나 하면서 모세의 경우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전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정말로 엇나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이래요. 송아지래요. 그러면서 그런 민족 그런 성경 한 뭐 많이 해봤자 뭐 정말 열심히 해서 한 10년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10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뭐 한 건 뭐 사무엘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해봤자 뭐 아 정말 길게 잡아도 100년 안팎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 뭐 한 명 묶고 두 명 붙어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마지막 집필 다 하고 한다고 해도 한 100년 정도? 구약 성경을 보면 천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예언하고 노래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 시기에 그 연도와 상황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즉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책을 우리가 봤을 때 연도, 시기, 환경 다 달라요. 그리고 욥은 어때요? 어느 민족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인지 몰라. 그냥 저기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뭐야. 룻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여자의 이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로 왔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야 하면서 그 이주기를 다룬 그냥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성경책이 대단한 책이다라고 알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책 굉장히 대단하다. 성경책 너무 소중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네, 이 책은 이상하게 민족의 구원과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에서 나온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많은 책들은 예수라는 감추어진 주제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 만약에 예수를 빼버리면 이 책은 해석이 안 돼요. 주인공이 없는 소설, 미완성의 책이 천년 동안 각각 다른 시대적 상황과 환경 안에서 책을 썼지만 이상하게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줄을 모으면 모아지는 책, 이게 성경입니다. 바로 이게 구약 성경책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들을 모은다면 지금도 책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서점 가면은 뭐 한 가지 주제만 딱 쳐도 다 나오잖아요. 막 상대성 이론, 블랙홀, 자기장, 요즘 흔히 하는 AI, 원주율에 대한 뭐 이 과학적 분석 뭐 이런 거 막 찾아보면은 책이 막 수도 없이 쌓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주제를 가지고 모은 책들이 하나의 책같이 모두 이을 수 있을까요? 이 책들을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용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뿅뿅. 네, 용골이에요. 용골을 중앙으로 양옆으로 배를 만들어가는 건데 배를 만들어갈 때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정확한 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각자 알아서 배를 이 배의 몸뚱아리, 선미, 그리고 후미, 그리고 바닥부터 어느 부분 막 나눠가지고 당신들이 이거 누리기 지금 배 A라는 배를 만들 건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부품을 가져와서 A를 만듭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 부품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게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왜? 같은 설계도로 하나로 치지 않는다면 같은 설계들을 나눠서 만들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천년 전 이게 레고도 레고 블록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요즘에 레고 블록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고와
최근에 만들어진 레고 두 개를 합치면 붙습니까? 안 붙어요. 둘이 다른 레고이기 때문에. 같은 레고 회사지만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붙질 않아요. 따로 사야 돼요. 천년 전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후대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전달하는 이 문서들이 천년이 지난 뒤에 모두 모아서 조각을 맞춰보니 다 똑같은 조각이고 꼭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중심의 내용이 있는 책.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면 저 책이 만약에 누군가가 모아놓지 않았다면 하나의 문서로서 존재할 것이고 뭐 우리는 뭐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번역이 안 되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합치게 하셨고 그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보니까 왜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합쳐지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의 대단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 처음에 봤던 한 명의 감독이 없다면 누군가 한 명이 그 앞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감독이라고 합시다. 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감독이 없다면 성경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입니다. 네. 불가능해요. 주제가 맞질 않아요. 우리 가끔씩 이런 책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제목은 다른데 작가는 같아. 아! 최근에 드라마 중에 보면 우리 사모님이랑 똑같이 이름이 그 김은숙 작가. 드라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비슷하지 않아요? 시작과 결말이 그 중간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흔들림이 거의 뭐 다른 사람들이 근데 비슷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만들면 뭔가 달라요. 그림이 다르고 색감이 다르고 흘러가는 내용 스토리와 전개 부분이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김은숙 작가가 쓴 드라마를 보면 전개가 보여요. 아침 드라마도 같은 작가가 만든 것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어때요? 비슷한 흐름이 계속 흘러요. 뭐 갑자기 아빠의 배다른 동생이 나타난다거나 내가 몰랐던 나의 친엄마를 찾게 된다거나 알고 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아니거나 막 이런 내용이 한 사람의 작가가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걸로 유명해졌으니까. 그게 히트를 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히트 친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흘러가요. 기승전결.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한번 회복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성경의 기승전결은 너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승전결이 성경책을 딱 모아놨을 때 똑같이 흘러가요. 이거는 한 명이 그렸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책이 위대하지 않은 것 같으십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것만큼 대단한 책이 없어요.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1500년이 흘러도 같은 스토리, 같은 전개, 같은 내용,
같은 구도, 같은 말투, 이런 것들로 어떻게 책이 쓰여지는가. 같은 사람이 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비슷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비슷하게 써요. 책을. 문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문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써야. 한 사람이 써야 바울 서신처럼 똑같다고 느껴지는 건데 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다 썼는데 왜 똑같이 쓴 것 같이 느껴지냐고요. 한 번도 성경이 다른 사람이 썼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때부터 언제 썼었고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그걸 썼고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씩 알아요. 룻기 누가 쓴지 몰라요. 욥기 누가 쓴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 누군가가 썼겠지요. 사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무엘이 썼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누군가가 또 덮어씌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상하게 계속 똑같은 말도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 한 사람이 썼구나. 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 이것들을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지우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말씀이 삶에서 행동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에 읽었던 오늘 말씀에 대충의 말씀이 계신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그 말씀 자체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구약을 믿었을 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 준다라는 그 내용들, 어떻게 하면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받는 방법과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모세옹경을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민족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방법이 거기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는가,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책이 모세옹경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약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구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